안녕하세요, 짐스입니다. 이번 바이크 프로필의 주인공은 트랙하면 떠오르는 최상급 에어로 모델 마돈 SLR7 프로젝트 1 아이콘 크롬 투어 모델입니다. 트랙은 1976년 딕 버크와 베비 로그 두 명의 설립자에 의해 탄생합니다. 그들은 설립 첫 해에 900여 대의 스틸 프레임 자전거를 만들었으며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이후 1989년에는 첫 모노코크 카본 프레임을, 1992년과 93년에는 OCLV 카본을 적용한 사이클과 MTB 프레임을 연속으로 만들면서 트랙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동안 트랙의 역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그 이름, 랜스 암스트롱이 등장합니다. 그가 암을 이겨내고 트랙 마돈을 타면서 투로 7관왕에 성공하는 순간, 트랙의 인기는 말 그대로 폭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은퇴하고 몇년 뒤인 2012년에 도핑 사실이 발각되면서 트랙의 역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죠. 그의 도핑 파동에 트랙이 어디까지 얽혀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그 얘기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기 전후에 쌓인 인지도와 쌓아놓은 기술력 덕분에 트랙은 완전히 메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지금까지 꾸준히 월드투어에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앞에 암스트롱 이후로도 최강의 파워로 손꼽힌 파비앙 칸첼라라가 활동했던 팀 라디오셋과 레오파드 트랙팀이 있었죠.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트랙 세가프레도의 이름으로 항상 상위권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팀에는 2019년 요크셔 월드 챔피언에서 우승한 마즈 페데르센 선수도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트랙 역사의 영광의 중심에 서 있었던 마돈의 이름은 2003년에 첫 등장하였습니다. 마돈은 그 이름이 지어지기 이전인 트랙 5000 때부터 OCLV 카본으로 제작된 풀카본 모델이었으며, 2013년부터는 OCLV 700 카본 버전으로도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발전 끝에 2016년 5세대부터 현재와 같은 디자인으로 리뉴얼되면서 확고한 명성의 에어로 타입 모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마돈 SLR7은 6세대 모델로 2018년에 첫 공개되었습니다. 5세대부터 화제가 되었던 엄청난 두께의 튜빙을 이어받은 제품으로 완전히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한 모델이라는 위엄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죠. 참고로 트랙은 지금 이 영상을 올리기 한달 전인 2020년 7월에 에몬다에 먼저 적용되었던 OCLV 800 카본을 사용한 마돈을 막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프레임은 한 달 전까지 최상급 라인업이라 말할 수 있겠네요. 6세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5세대부터 마돈에 적용되었던 아이소 스피드의 변화입니다. 트랙 고유의 충격 흡수 시스템인 아이소 스피드는 이번 6세대부터는 안쪽에 카본 슬라이더를 조절해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프레임 사이즈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손쉽게 그 범위를 바꿀 수 있죠. 또한 이번 마돈부터는 지오메트리가 기존의 H1, H2 핏 등이 아닌 H1.5 핏으로 고정이 되었는데요. 그 대신 스템과 핸들바를 분리형으로 제공하여서 세부적인 수치를 좀 더 바꾸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케이블 라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핸들바와 스템 안을 통하여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풀 인터널 방식이어서 깔끔하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인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콘 크롬 컬러 데칼 시리즈입니다. 마돈 6세대의 발표와 함께 트랙에서는 아이콘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 옵션을 출시하였는데요. 이는 마돈에만 적용할 수 있는 크롬 테마의 색상 옵션으로 펄이나 카멜레온 혹은 메탈릭 등의 색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아이콘 크롬 투어 데칼이 적용된 모델로, 이는 바로 2018년 하반기 트랙 세가프레도의 팀 컬러 테마입니다.
영상에서는 잘 느껴지진 않지만 단순한 흰색이 아닌 빛의 방향에 따라 붉은색의 펄이 올라오는 카멜레온 도색이어서 실제로 보면 훨씬 예쁩니다. 참고로 프로젝트원 커스텀으로 주문하는 경우 그 프레임의 도색을 맡은 책임 아티스트의 서명이 왼쪽 비비쉐어 옆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 외에 SLR7의 구동계는 완차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울테그라 디아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세대 마돈부터 본격적으로 디스크 브레이크가 도입되었으며 SLR7에는 역시 울테그라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었습니다. 힐셋은 본트레버 로드 힐셋 라인업의 최상급 모델인 엘루스 트리플 X6 카본 클린처 제품입니다. 안장 역시 본트레버 트리플 X 풀카본 안장이며 무게가 약 70g밖에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여성인데요. 이는 차주분이 따로 주문하신 것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트랙의 대표 에어로 모델인 마돈 SLR7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실물로 보면 바로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멋진 자전거에서 좋은 구경을 할 수 있었네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